제작을 담당한다는 거는 지금 저의 그 미천한 경험으로는 뭐 이렇게 감당도 안 되고 되게 먼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연기의 제작까지 신선한 소재의 단편 영화 밤낚시로 특별한 도전에 나선 손석구 씨.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도 비춰지지 않을까. 신바람 나는 활동으로 빛나는 커리어, 대중에겐 색다른 즐거움 선사.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 의미 있는 도전은 손석구 씨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다양한 작품으로 종횡무진 중인 스타들의 활약상입니다.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그녀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지난해 드라마 1타 스캔들로 후배 정경호 씨와 알콩달콩 케미를 선보인 데 이어 OTT 영화 길복 등으로는 카리스마 킬러 역을 완벽히 구현해낸 전도연 씨.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열일 행보도 놀라운 가운데 최근엔 연극이라는 깜짝 선택으로 천의 얼굴임을 입증했는데요.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가 오랫동안 배우 일을 해오면서 사람들은 제가 많은 것들을 다양한 작품들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저로서는 해온 작품보다 앞으로 해야 될 작품, 제가 해보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1997년 리타 길들이기로 연극 데뷔를 치르고 무려 27년 만에 두 번째 연극 벚꽃동산을 선보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 늘 연극이라는 것에 갈망이 있긴 했었지만 사이먼 스턴이라는 연출가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거절할 때는 성의는 보일 만큼 보였다라는 생각에 그 작품을 보게 됐는데 보는 내내 좀 배우로서의 피가 끓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실력파 연출가를 믿고 로망 실현을 위해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만만찮았던 현실. 칸의 여왕, 흥행 스타인 그녀임에도 오랜만에 연극 무대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원캐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연습하면서 이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보배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전도연 씨. 스크린 여왕의 연극 무대 복귀에 첫 공연부터 1300석의 객석이 가득 찬 건 물론 명배우 설경구, 황정민 씨도 관람하며 전도연 씨의 도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실수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실수가 두려웠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할 거고 분명 실수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최근 연극 무대 복귀를 알린 스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매력남 박성훈 씨인데요. 두 부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얼마 전 화제 속에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소름 돋는 연기력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더니 이제 연극계를 긴장케 하고 있는 그 겉으로 보이는 이면에 다른 어떤 면모들을 지니고 있고 더 글로리부터 눈물의 여왕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뒀음에도 안방극장의 황태자로 안주하지 않고 휴식은커녕 연기홀릭 연극 빵야로 오랜만에 무대 연기를 준비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만에 연극을 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연극계에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빵야 연출가에게 연락까지 하는 열정을 보인 덕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돌에서 명실상부한 배우로 거듭난 안소희, 티파니 영 씨의 거침없는 행보도 화제인데요. 연극 데뷔작 클로저에서 자유분방한 영혼을 지닌 앨리스 역으로 심도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안소희 씨. 첫 연극임에도 당당한 포스 발휘하며 성숙한 매력까지 풍기고 있다는 평이고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릴까요? 빡세고 재수없어 보여. 그렇게 해주세요. 순수한 연기 열정으로 독립 영화에도 도전. 얘들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 하지만 학원에 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전부는 공부야. 대치동 스캔들의 1타 국어 강사 유님으로 변신해
스크린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일단 처음 대본을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도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먼저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사님들의 영상을 봤고요. 30대 초반 1타 강사, 국어 강사가 되는 기까지 시간 동안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많이 겪었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회인으로서의 생긴 뭐랄까요, 갑옷이랄까요, 나를 방어하는 갑옷, 제 종류와 그 두께를 좀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안소희 씨의 종횡무진에 함께 주목받는 이가 있죠. 걸그룹으로 정상을 찍고 배우로서도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티파니 영 씨인데요. OTT 드라마 삼식의 삼촌에서 명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OTT 스타로 급부상한 동시에 캐릭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DNA가 너무 뚜렷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펼치는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저도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라마보다는 좀 더 익숙한 무대죠. 뮤지컬 시카고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발산 중인 그녀. 난 이제 스타야. 이제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죠.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날 사랑하죠. 나 또한 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냥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요. 이게 다 어릴 적 모두가 겪은 애정결핍 탓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쇼 비즈니스라는 거야. 시카고 흥행 주역으로서의 당당함과 화려한 카리스마로 또 한 번 무대를 장악했단 평입니다. 설렘과 열정으로 무한 직진, 무한 변신, 열혈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이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